이제 문제가 되는 건 미국 민주당 때의 국무장관이던 머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위해서 2050년쯤에는 미국 인구를 1억 명까지 감소시킨다라는 그런 리포트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방법으로는 대량 실업을 일으켜라, 도덕심을 떨어뜨려라, 중독을 막 하게 하고 그러는 거죠. 생산 의욕을 꺾어라, 기본소득이 여기 나오는 것이고요. 또 제로 성장을 하게 해라, 일자리를 감소시켜라, 노동자들을 알코올과 마약에 의지시켜라, 록 음악과 마약에 자극받게 젊은이들을 해라, 가족주의, 가족 공동체의 뿌리를 흔들어라.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300인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영국의 다비스톡 인간관계 연구소와 굉장히 그 공조하는 면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전 세계를 세계화하려는 세력은 상당히 공산주의적인 데가 있다는 것이고, 또 인간중심적이 아니라 가족주의도 파괴하고 인간 자체를 중독성에 쩌들게 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도 굉장히 추진을 합니다. 의욕과 희망을 잃게 하기 위한 거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 핵심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었을 때 굉장히 언론사 사장단, 또 심지어는 여성단체, 페미니즘, 이런 모든 그 소규모 또 노조까지 이다 장악을 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 초창기에 집권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특히 언론사 사장단을 오찬에 초대하고 뭐 이런 것은 언론사를 장악한 거죠. 기자들한테 좋은 기사를 쓸수 없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특히 연합뉴스를 쥐고 있다는 것은 언론사의 그 뉴스를 제공한 것이 그런 연합뉴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또 세계화 세력인 세계일보도 사실은 UPI를 만들어서 삼성과 함께 그 뉴스를 장악하는 일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 한국의 그 정치가 변화한 것을 보자면, 박정희 또는 이승만도 프리메이슨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박정희라는 인물을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만주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있고, 또 일본의 영향력이도 많았죠. 그런데 이 구도를 보면은 박정희를 미국이 어느 정도 꽂아놨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성공작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정희조차도 이렇게 그 세계 자본력을 쥔 정치세가 꽂아놓은 세력이라는 것이죠. 전두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겠다라는 각서까지 쓴 것이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파 세력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김영삼, 김대중인데, 김영삼 때는 오히려 그 자국 중심으로 일을 하려고 그랬지만, 그 김대중을 꽂아놓기 위해서 소로스가 IMF 체제로 들어가게 만들죠. 일본하고 짜고 치고 그랬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삼성이 하고 짜고 치고 그랬다고 그런 사람이 있죠. 아무튼 소로스가 그 배후인 것은 IMF 체제로 들어가서 많은 고난을 겪게 하죠, 한국 경제인들이. 그 이후에 나타난 모든 그 정치 리더들을 가만히 보시면 바로
이 홍석현을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예로서 들겠는데요.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영리병원 도입을 적극적으로 하려던 사람이 재경부 장관이던 이현재인데, 바로 이 이현재 씨는 중국 태생입니다. 그래서 여시제 이사장으로 아직도 그 사회 이사로서 돈을 정기적으로 받은 그런 자료가 또 있죠. 그리고 말이죠. 이 여시제는 대부분 홍석현이 주도하는 인물로 된 싱크탱크라는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노무현 삼성과 연관돼 있습니다. 한국을 주도하는 세력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홍석현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전두환 대통령 비서실장 강경식의 보좌관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가 1985년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홍석현이란 인물은 굉장히 똑똑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기는 해요. 스탠포드를 나왔고 세계은행에 근무하고 뭐 그런 화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특별히 인정을 해서 노무현 때는 미국 정부의 아그레망 없이 사전 동의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렇게 주미 대사로 내정해서 발표를 해버렸어요. 노무현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떠들썩했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노무현의 노씨, 광주 노씨의 시조는 중국 범양에 있다고 그럽니다. 당나라 시절에 노수라는 사람이 그 시조라고 그래요. 그런데 당나라 때 무슨 난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한국으로 이주했다. 그래서 광주와 교화 노씨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광주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중국이 나옵니다. 사실은 중국을 제가 최근에 많이 보니까요, 역사를 보니까 중국의 그 중앙 지역, 그 진시황조차도 동이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문나라 시절, 뭐 이뿐 아니라 사실은 명나라 때까지 오면 좀 중국 원래의 그 사람들과 섞여 있겠지만, 그 이전에는 굉장히 많이 동이족이 많이 들어가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서 제가 이건 찾아왔는데 중국 범양 출신으로 일했다. 이것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국에서 넘어왔다는 걸막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주 노씨를 시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국을 중시하겠죠. 그래서 요새 호남이 굉장히 뜨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홍석현의 홍씨도 다음에서는 중국을 강조하고 있어요. 깐수성에 있는 두남이 그 홍씨가 탄생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요순시대가 나와요. 근데 그렇다면 요순시대에는 동이족 시대란 말이죠. 때문에 이 홍씨를 얘기할 때도 사실은 중국이 시조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이족의 요순시대이기 때문이죠. 근데 어쨌든 여기 다음에서 설명할 때에는 당나라 지역에 뭐를 연루해가지고 홍천하라는 사람이 고구려 때 입국한 게 연유가 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쨌든 이 남양 홍씨는 그 당나라 때 귀화한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어요. 사실 확인은 나중에 하더라도 이 노씨와 홍씨는 상당히 중국과 조상이 연결돼 있다고 볼수 있고, 둘다그 호남세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석현 회장이 디지털 민주주의로 새 국가를 셋업한다라는 얘기를 2017년 1월 달에 합니다. 아마 그래서
박근혜 탄핵도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분이 주도를 했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은 영세를 받았습니다. 영세명 제가 기억 못하는데 교황청을 이렇게 방문을 했고 이상하게도 지금 전 세계의 세계화 축이 영국 황실, 로마 가톨릭, 그리고 중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다 걸리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특히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로마 가톨릭, 중국 이렇게 다 걸려 있잖아요. 또 박근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로 그 감정 싸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냉철한 사고가 이때 필요한 것이죠. 어떤 냉철한 사고를 해야 되느냐? 그것은 중산층을 늘리는 그런 입장에 서야 되고요. 중국이 지금 한국을 영토를 한국 영토를 되도록이면 축소시키고 인해 전술로 인구를 지금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그래 뭐 이미 많이 집어넣고 있죠. 그것은 시민권을 주는 것을 쉽게 한 것이 그 박근혜 때의 부동산이 분양이 잘 안 돼가지고 부산 지역인가 거기서 그때 일어났을 때 그래 중국 사람도 시민권을 줄 테니까 들어와서 뭐 부동산 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은 박근혜가 세계화 세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박근혜 때 큰 문제인 것처럼 중국이 난리를 쳤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는 한술 더 떴어요. 그 사드의 정착화를 좀 더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끽소리도 안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별히 미국 민주당이 있을 때 북한 지역을 이렇게 분할하겠다라는 것을 오바마가 그때 했다는 것을 국방부 내부 문서에 2009년도에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추세라면 북한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 애들의 그 건강관리 또 의료시설을 뭐 해준다던가 또 곧 길을 닦아준다던가 이런 문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도 생각해보면 잘 오픈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핵 문제가 북핵 보유가 인정이 됐단 말이죠. 2020년. 그럼 판도가 달라진 겁니다. 때문에 그 북한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고 또 북한의 배경에는 중국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러시아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 남한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북한의 분할을 시키지 않도록 북한을 돕되 인권 문제를 걸고 나오지 않도록 인도주의적으로 돕고 있는 국제기구도 있고 또 적십자사라든가 뭐 그런 기구들이 있고 또 어떤 국제재단을 마련해서 심지어는 이 캐나다에서도 캐나다 사람인데 오랫동안 북한에 그 어린애들, 고아들 이런 애들을 돕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정기적으로 돕고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라는 것은 사회주의를 많이 도입을 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걸 볼 때에 한국에 있는 보수세도 많이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시안적으로 보시지 마시고요. 북한을 같은 말을 쓰잖아요. 어쨌든 그 민족적인 면을 강조를 하시고 그 스팟 대 스팟이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도와준다, 원조를 할 때에 그 도시, 자매 도시를 마련하잖아요. 자매 도시라는 게 서양적인 개념에 있잖아요. 때문에 그 어떤 자매 도시 또는 고아원 대 무슨 구호단체 이런 식으로 스팟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변화를 일일이 기록하고